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최대한 빨리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부니 프로그램의 정원이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올해부터는 추방류의 불체자의 지원도 허용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각종 부작용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결국 연방 대배심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으로 한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탄핵으로 한인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최대한 빨리 신임 회장을 선출해 한인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31일 임시총회를 통해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을 탄핵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98% 이상 탄핵 처리안이 통과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정상화위원회를 총회에서 인준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 그 한인회의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주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신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선출하는 것이 회장 공석으로 인한 한인 사회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정상화 구성을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선관위를 또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의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이번에 개최된 총회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법 총회라고 칭하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민형사상 소송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 매부니 프로그램의 모집 정원이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매부니 프로그램은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추방류의 불체자들에게도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16년에는 5천 명으로 정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매부니 프로그램의 연간 모집 정원을 올해 3천 명까지 늘리고 2016년부터는 매년 5천 명으로 확대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부니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특기병은 통역병과 의무병, 한국어 등 45개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하는 외국인 중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춘 의무병과 전문 의료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통역병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미국에서 비자를 갖고 최소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신분의 청년들도 지원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영어 시험과 미군 입대 자격 시험을 치르고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병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일단 입대한 외국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고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각종 부작용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상 시행하고 봤더니 기대했던 세금 추가 확보는 예상을 밑돌고 오히려 국적 포기나 해외 계좌 해지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이 최근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폴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 이후 미 국외 거주자들의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계좌의 17%가 해지되는 등 거주자가 미납세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아예 국적을 포기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발효된 지난해에만 미 국외 거주자 중 3,415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금융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으로 정부가 얻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한국 내 자산이 있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국적 포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통보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5만 달러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안파로도 잘 알려진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어제 결국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뇌물수수 등 무려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메넨데즈 의원이 뇌물수수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지난 1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안과의사 살로몬 멜전 역시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 후원자인 멜전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멜전을 옹호하고 멜전이 운영하는 기업 엑스레이 장비의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멜전 일행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경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뒤늦게 5만 8천 달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으로 한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고기나 김치, 잡채 등 널리 알려진 한식 메뉴를 학생들에게 시범 제공한다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다음 달부터 급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타운 관계자들이 어제 급식 제공업체 폼토니안과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나 한식 급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식을 시범 제공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5월쯤 한식을 급식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식 세계화 추진위가 한식을 급식업체에 납품하면 이를 업체가 승인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급식 영양 기준에 맞게 메뉴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 메뉴로는 김치, 불고기, 잡채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식업체는 펠파구에도 뉴저지 100여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업체 측은 펠파 학군에 한식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면 다른 학군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아침,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맨하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앞으로는 가스 배관공의 자격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일반 가스 배관공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크 리바인, 엘리자베스 크롤리 뉴욕시 의원이 31일 일반 가스 배관공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맨하튼 이스트빌리지 주상 복합 건물에서 가스관 공사 중 폭발하는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비숙련 배관공이 필기시험과 함께 숙련공이나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현장 트레이닝을 최소 200시간 이상 받아야 3년짜리 가스관 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 후에도 숙련공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스관을 수리하거나 제거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콘 에디슨과 같이 뉴욕주 관할 아래 있는 가스공급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스트빌리지의 가스 폭발 사고는 건물주가 고용한 개인 시공업체 소속 배관공들이 가스관 공사를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때문에 옐로캡 소유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옐로캡 소유주들은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맨하탄 지법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우버의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소유주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옐로캡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달리온을 구매해야 하고 정해진 미터 요금을 따라야 하는 것과 달리 우버는 특별한 지불 비용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 리무진 위원회 측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식 기술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옐로캡과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옐로캡 기사들은 우버가 아무런 비용이나 제약 없이 택시 손님을 뺏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 서비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 3월 기준 우버에 등록된 차량은 14,088대로 옐로캡 13,587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체 인구 가운데 이민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무려 3배나 높아지면서 미국 거주 인구 8명 중 1명은 외국에서 태어난 1세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이민자 인구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 전국 이민자 인구는 4,1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전체 추산 인구는 3억 1,6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13.1%, 즉 8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 비중은 지난 1970년 4.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높아지면서 40여 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 보고서는 지난 40여 년간 이민자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미 역사상 이민자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럽 이민 물결이 거셌던 1890년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미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이 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민자 인구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다 1970년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에 새 시행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여전히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학교가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DMV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AB 60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DMV에서는 AB 60 법안의 새로운 시행 규칙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살펴보면 DMV가 정한 전자여권 요건에 더 많은 국가가 포함됐으며 그동안 한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국가 간의 협약인 아포스티유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인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요건이 없어졌다고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불편해도 아포스티유가 유일한 거의 실질적인 그 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그 레귤레이션에서 아포스티유 규정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게 좀 힘드니까 없애라 했는데 없애고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이처럼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용이한 방법은 영사관 아이디의 개선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DMV에서는 한국 영사관의 아이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사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DMV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쪽에서 DMV하고 협력해서 맞는 규정에 맞는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DMV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서커스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동물들의 묘기는 종종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서커스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 없는 동물들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불꽃이 터지고 무희들의 화려한 춤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춤사위에 이어 염소와 말이 등장해 재주를 부리고 강아지가 고리를 뛰어넘자 관중석이 달아오릅니다. 절정의 순간, 드디어 서커스의 주인공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코로 친구의 꼬리를 잡고 줄줄이 등장하더니 누웠다 앉았다.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농구공을 골대에 집어넣은 묘기까지 선보이자
어린이들은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코끼리들은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Elephants' lives in the circus are absolute hell. They're chained in boxcars for most of their lives when they're not being beaten into submission with bull hooks.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조련사들이 줄지어가는 코끼리가 빨리 걷지 않는다고 때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콧등이나 입을 마구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커스 측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억 원의 벌금을 물었고 관객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In all fairness to the elephants, I think you know they deserve to probably lead a better life, not locked up and traveling and chained and 결국 지상 최대의 쇼 측은 2018년부터 코끼리 쇼를 서커스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커스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 시티 인근의 벌판. 작은 천막 아래 얼룩말과 낙타가 모여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친 베코와 치타도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립니다. 얼마 전까지는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고 관객들로부터 과자를 받아 먹으며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던 동물들입니다. Un kilómetro a la redonda tenemos casi 8 circos de los más importantes en México cerrados. Aquí están viendo algunos de los animales de esos circos. 멕시코에서는 오는 7월부터 동물 서커스가 전면 금지되는데 동물 없는 서커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벌써 전국 7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갈 곳을 잃은 동물들만 4천여 마리. 아직은 서커스에 남아 있어도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Entonces no está resolviendo el gobierno federal de fondo el problema que está creando porque al final del día puede haber animales que no tengan un destino concreto y que no sabemos qué es lo que va a pasar con ellos. 멕시코 정부는 일부 동물은 동물원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생색내기용 동물보호 정책에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맨하탄 32가와 33가 사이 매디슨 에비뉴 선상에 건설되는 160 매디슨 아파트의 일부를 서민 임대용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42층 높이의 럭셔리 아파트로 체육관 등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6월 1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인터뷰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아동 수가 400여 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입양아 수출국 5위에 올랐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2014 회계연도 입양아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370명의 아동이 입양되면서 2013년 138명에 비해 무려 168%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순위 역시 13위에서 5위로 복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써니사이드의 루즈벨트 에비뉴와 큐가든 유니온 턴파이크까지 이어지는 7마일 구간의 퀸즈 블러바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퀸즈 블러바드 개선 프로젝트에는 1억 달러가 투입되며 모두 3차로 나뉘어 2018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개선을 통해 해당 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추가되고 곳곳에 횡단보도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버겐블러바드 선상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충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1일 오후 4시 45분쯤 이스트 에드셀 블러바드와 버겐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한인 운전차량 2대를 포함한 4대가 연쇄 충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58살 한인 여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26살 한인 남성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